꼬랭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드림의 마스터즈 2020 윈터 시즌 파이널 16강 B조 승자전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너 선수 아직 패배를 안 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고요. 노래도 굉장히 경쾌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 근데 시청자분들 댓글 보니까 많이 놀라 하시더라. 레이너가 지면은 모자 벗는다는 거 너무 웃겼어 이러는데 레이너 경기 평소에 같이 다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아실 줄 알았거든. 근데 뭐 괜찮은 포인트였나봐. 머리 열이 나서 머리를 벗을 수밖에 없어. 레이너는 선살람무 출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시작하자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저 요즘 목이 좀 많이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방송 일반 게임 방송을 요즘 많이 못하고 중계나 뭐 토크쇼 나가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좀 갈라졌어 조금. 빨리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목 좀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랭크한테 가위 받으면 스타트 티어 어디까지 가나요? 저는 뭐 가위 같은 걸 받아본 적 없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인생 지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암만 뭐 박지성이 가르쳐도 능력이 없으면은 중학교 축구부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가르쳐도 님이 못하면은 님은 브론즈야. 내가 가르쳐도 님이 엄청 잘하면은 세랄 되는 거지. 목캔디 잡. 아이고 주원 구일 목캔디 값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제부터 이거 많이 쓴다 그쵸? 바퀴 속을. 주원 구일님 5,000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점막 제거 됐고요. 요건 저거한테 오히려 좋아. 지금 테란 신났어. 사신 체력도 좀 깎여서 좀 도망갔거든요. 이거 오히려 좋아. 그래서 에이다 투자엔 재능이 없었다. 투자 재능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릴리아님 한번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어? 근데 이거 눈치 챈 것 같은데? 저기서 사신 저렇게 정면으로 갈 리가 있나? 그렇지 챘지. 근데 빵커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 뻥커 안 박나? 오 이거는 뻥커 박아야 될 텐데. 안 박고 막겠다. 바퀴인지는 좀 긴가민가 하는 걸까요? 저글링 찌르기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바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링이겠구나. 바퀸데요 근데? 근데 바로 언덕으로 튀면 돼. 이제 보자마자 바로 튀면 돼 언덕으로. 보고 하나 내리고 저 일꾼 버려야 돼. 저 일꾼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저 버려야 돼 저거. 근데 버리기도 전에 잡아줬어. 오히려 좋아. 살리려고 아둥바둥 했으면 저거 난리 날 뻔했거든. 자숙제 되기 직전이라 가지고 아직 지금 해병이 약해요. 끝났나요 이거? 끝났는데요. 아 자숙제 너무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111 태클을 탄 게 아니라 해병으로서는 하려고 했는데 바퀴를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오늘 스킵이네요. 체제가 갈렸는데 눈치 못 채면 못 막죠. 이거 막아도 집니다. 일꾼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지. 다음 세트 가보도록 하죠. 다음 세트.
올 한 해로 치면은 김도욱 선수가 준우승을 했고 이신영 선수는 아직 4강도 못 올라갔지 않나요? GSL? 그래서 이신영 선수가 올 한 해는 조금 약간 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금은 또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 TSL에서 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4강은 아 김도욱한테 진 게 4강이었다 그렇구나. 아 그때 져가지고 삐졌을 때 나랑 전화할 때 아, 삐졌다고 했을 때 국내에는 노삼 테란이 있다. 전태양, 이신영, 김동원, 반박시 CR못 인정.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때 마지막 세트 젠에서 져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경기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방송으로 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 일단 이번 경기는 선부화장을 갔습니다. 레이너 선수. 참고 이신영은 TSL 준우승도 젠에서 쳤죠. 젠을 좀 젠이 테란 맵인데 젠을 못했어. 이신영이 생산력이 왜 뭐 유망한 건가요? 잘하니까 그렇겠죠? 잘하니까. 네, 이신영 두 번째 가스 안 지었거든요. 트리플 가면서 후반 운영 갑니다. 레이너 선수 아직까지 세 번째 보화장은 안 찍고 번식지를 빨리 올리는데 올인성 번식지 같아 보이진 않아요. 번식 타이밍도 느리고 일벌레도 쭉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빠른 뉴탈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과 함께 어제 박진혁 선수가 보여준 뭐 땅굴벌레 뭐 저글링은 아니겠네요. 이제 원심고리를 하기 위해서 맹독충 농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졸라 또 왔다. 안 보이죠 여기. 무난하네요 지금. 무난합니다. 요런 상황에서는요 일단 레이너 선수가 이런식의 플레이를 왜 하는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레이너 선수도 김도욱 선수를 필두로 이제 테란들이 많이 쓰는 땅거미질의 드랍에 많이 안 휘둘린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뭐 기갑병이든 땅거미질이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공중을 장악해놓고 아이고 공중을 장악해놓고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돌리자 요런 마인드가 있어요. 레이너도 아까 타임 선수한테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뮤탈을 갔었죠. 그래서 선수들의 해석이 업그레이드를 돌리는 저글링 능독충으로 출발을 하면은 이제 기갑병이나 땅거미질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뮤탈을 가든 아니면은 그냥 아예 밖에 기맥충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유 동티타까지. 저는 저거 참 안 좋다고 봐요. 맨날 거의 저는 앵무새 마냥 말하는데 대군주 하나 막타 치려고 하다가 바이킹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안 좋다고 봐요. 저거 못 잡아도 저거 지금 잡혀도 그렇게 큰 손해 아니고요. 못 잡아도 다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치료해가지고 지금 미니에 보시면은 끄트머리 쪽이 저 12시범 대곤주 떠있잖아요. 대곤주 계속 이제 퍼트립니다. 물론 선뮤탈 체제이기 때문에 바이킹이 쓸모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그냥 바이킹이
그런 식으로 대군주를 걷어내게끔 하면은 뮤탈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뮤탈 움직임을 알 수도 있고,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필히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손 안 돼가지고 밝힌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볼 텐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너무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고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너네나 나나. 야! 나 어제 기갑병 러쉬 하다가 저글링에 뒤진 거 못 봤냐? 어? 너네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다이나믹 듀오의 거기서 거기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일단 땅거미질의 체제로 넘어가고요. 업그레이드 2여 바로 찍어줄 수 있게끔 무기고 완성시켜놨거든요. 다듀 앨범은 최근에 나왔잖아. 올해 싱글도 자주 내던데. 이정님이 이제 정말 간만에 앨범을 냅니다. 타이틀곡이 이제 김진표님과 간만에 패닉 뭐 그런 느낌으로. 에픽하이 내년에 내지 않나? 내년 초에. 와, 거의 2업 때부터 게임 시작할라 그러네. 다듀 감성 이번 앨범은 좋지 않았나? 난 최근에 앨범은 다듀 5집, 7집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별로에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좋아했는데. 벙커도 찍고 네 번째 사령부. 이거 이게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레이너는 배를 정말 많이 불리는 것 같은데 잘 안 죽는다. 은근히 일벌레를 엄청 잘 불려요 진짜로. 남들 같으면 지금 94기가 안 됩니다. 한 80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워낙 피지컬이 되니까 일벌레를 팍 찍어 놓고 바로바로 병력 생산하고 기계적으로 따닥 하니까 일벌레를 더 불릴 수가 있는 거야. 남들보다 몇 초만 더 빨리 찍어도 0. 몇 초만 해도 그게 게임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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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남들 80기일 때 본인은 88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레이너가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갑니다. 지금 미니맵 보세요. 점막도 보세요. 그나마 유일하게 2업이 타이밍이라 도루. 토루 정도면은 우려선이 터져도 토루는 체력 반틈만 깎인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추락을 해야 돼. 솔직히 안에 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려선이 터진다고 왜 터져? 좋지 않음? 매달려 있는데. 아니 너무 온사이드 안 되지.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라 보거든 저는. 뮤탈 안 빼고 그냥 막나요? 그럼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첫번째 사령부도 짓고요.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신영 얼마나 싸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압도당하는데요. 우리 이신영의 생산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지간 테란이면 지금 지지를 쳐야 돼요. 못 볼 걸 봅니다. 이신영은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3-3업 때 한 번 더 또 노리는 거거든요. 3-3업까지는
기회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앵글턴 부스 돌리고요. 저걸링 돌리기 막아줍니다. 위쪽으로 한 벙커 있어요. 어, 괜찮은데요, 지금?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오히려 뮤탈 여기 왔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정면 밀고요. 아, 근데 뮤탈 선 넘는데요. 갑자기 둘리짜리 생각이 나는데. 본집까지 간다고? 일꾼 27기 그리고 병력들을 회군시킵니다. 멀티도 못 날렸어요. 아이고, 요 말은 뭡니까? 이신영의 유일한 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그 타이밍을 레이너 선수가 시간을 정말 잘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 점막 바뀌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레이너 이신영 마지막 타이밍 이거 좋아요. 아직 괜찮아. 아직 3-3업 대 2업입니다 아직 타이밍이 있어요. 워낙 생산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병력을 내줘도 기가 막히게 채워요. 여기 수비 내가 이 정도면 포탑에다가는 포탑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사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포탑 업그레이드 하면 땅거미질을 그 던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돼. 땅거미질 한 4개 넣어놓으면은 뮤탈 오면 던지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 요 멀티 날리면 진짜 올인되거든요. 근데 맹독충 불곰 앞세우고 물량 많습니다. 괜찮아요. 이 멀티는 줘도 돼요. 아, 요거는 근데 이 레이너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면 거의 올인식으로 오는 병력들한테 저 병력들이 멀티 날리다가 다 상한다. 그러면 이 하나의 그 스노우볼에 쭉 밀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몰라요. 이 뮤탈로는 어차피 테란을 끝을 낼 수가 없어요. 테란은 저 병력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정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옵저버. 헤이 두드. 그쵸. 이거 위험해요. 그리고 이신영은 뮤탈 빠진다 싶으면 바로 후속 병력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일단 맹독충 둥지 날아왔고요. 아직 몰라요. 양쪽 미리 작재 먹고요. 한 개. 뮤탈은 돌아왔고 후속 빨리 이신영의 후속은 어디 있죠? 어이구, 근데 이 구수가 우려선만 너무 많았네요. 지금 여기도 우려선이 4개인데 저기 우려선이 한 1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력이 허수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프로토스 전같이 좀 유닛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려선 많으면 괜찮은데 맹독충한테는 우려선 3000마리 대 해병 2마리 있어도 맹독충 들어오면은 한두 마리 해병 무조건 죽잖아요. 그래서 우려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병력이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네. 레이너 유리했던 게임 약간의 뭔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뻔도 했지만 뮤탈 돌리기로 시간 끌고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 쉽게 수비를 하고 경기를 잡아낼 것 같습니다. 분명 인구수는 충분히 뭔가 싸울만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우려선만 너무 많죠. 막 찍다 보니까 우려선을 좀 무아지경으로 많이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최근 이신영 대 세랄 레이너 퍼포먼스랑 최근 김도욱 벌서스 레이너 세랄 퍼포먼스를 보면은 김도욱이 가장 못해서 훨씬 더 잘 맞춰가긴 해요. 이신영은 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무난하게 갔다가 무난하게 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신영 선수가
좀 상금을 더 해먹으려면은 좀 패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바이오닉 자신 있어요 해봤자 오프라인은 내년 4월까지 최소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또 TSL도 이신형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패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신형이 저번에 보여준 염땅싸가 더 낫습니다. 염차 땅거미질을 쌓일 클론이 레이너한테 훨씬 더 좋지 않나. 바이오닉 했을 때는 솔직히 1년 내도록 계속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뮤탈나게 잡아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 감사합니다.